최악의 경제난, 식량난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에 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식품업체 켈로그 공장이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철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 공장을 몰수해서라도 운영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내놨습니다. 상파울루 이재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문이 굳게 닫힌 미국 식품업체 켈로그의 베네수엘라 공장입니다. 켈로그사가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직원들이 문 밖에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진출 57년 만입니다. 계속된 경제 악화에 살인적인 물가 상승 그리고 정부의 가격 통제 등이 중단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켈로그사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아침으로 먹는 시리얼의 7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식량난에 허덕이는 베네수엘라의 치명적인 발표입니다. Los alimentos para los niños. Ahorita un alimento está demasiado caro que ella no lo hace. Yo le doy pura teta. Ella también está para alimentos y no le doy porque todo está demasiado caro. 베네수엘라는 오는 20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은 켈로그사의 철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공장을 몰수해 시리얼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 la empresa que los va a seguir produciendo ahora en manos de la clase obrera.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14,000%에 육박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에 켈로그사보다 앞서 브리지스톤 등 다국적 기업들이 잇따라 생산 시설을 폐쇄하거나 영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